어서오세요. 꽃미남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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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연금술이라는 거 알아요? 연금술. 네. 연금술사라면서 우리 연아 씨가. 연, 같은 연씨래. 네, 맞아요. 자, 그럼 내가 머리를 막 꾸겨놓게. 혹시 머리, 자, 마음이 아파요. 자, 나 이제 예쁘게 해봐. 좀 봐. 갑자기요. 그럼 제가 지금 요거를 활용해서 제가 비포를 한번 찍어봐도 될까요? 자, 비포 앤 애프터. 네. 정말 강력한 비포 애프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제가 이걸로 상담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 머리를 한번 제가 봐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 봐드릴 건데 머리를 너무 예쁘게 망쳐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은 여기 이마 라인 M자 있죠? 네, 네. 이 구간이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좁아지시는 타입이세요. 네, 근데 정말 그 나이에 비해서 숱도 많으시고 머리 스타일 하시기 되게 용이한 머리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반곱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마를 가지신 연예인분들 중에 이정재 씨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좁아지신 타입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를 내시면은 여기 이 넓이가 너무 좁으시니까 안 이뻐서 저 같은 경우는 권장해드릴 때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머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어떤 머리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찍은 사진과 좀 아쉬웠던 머리를 동시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뽑아놨어? 컬이 조금 다소 많고 머리 높이가 높으셔가지고 얼굴이 좀 길어 보이세요. 예. 이런 머리보다는 첫째, 이런 넘어갈 수 있는 머리. 저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는 좀 이상해. 맹구 같아. 이거 머리를 앞으로 가져놨고. 난 좀 머리 이마를 좀 들는 걸 좋아하거든. 이거 혹시 시청자분들 댓글 볼 수 있나요, 지금? 댓글. 아니, 왜냐면은 이거 댓글을 좀 같이 보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댓글. 어려 보이시는데요. 삭발이 어울린데 삭발이. 아, 저거는 잘못된 장난입니다. 마지막은 절대 아니래요. 네. 세 번째는 아니래. 아닌데요. 추천하는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앞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M자 구간이 돋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이 가운데 머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듯 살짝만 올려줬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좀 이제 변호사님과 나눠보니까 이게 성향이 보이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도 좀 어느 정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과 지금 이 스타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합해서 간단하게 도와드려 볼게요. 예. 일단 간단한 스타일링을 위해서 제가 그냥 고데기랑 약간의 스프레이. 이걸로 하면 막 김나던데? 해오더라고 이거를. 그러면은 고객님의 니즈를 맞춰서 얘는 안 쓸게요. 그러면은 간단한 왁스랑 스프레이만 하는 거 살게요. 그렇지.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제가 그래도 미용을 지금 11년 정도 했거든요. 11년 정도 하면서 고데기가 타서 싫다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왁스를 이용해서 쓸 거고. 네. 자, 혹시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약간 살짝 젤처럼 조금 젖은 느낌이 좋아? 아니면 좀 드라이한 느낌이 좋으세요? 젖으면은 그 옛날에 포마드 같아갖고 안 좋아. 아, 맞아. 옛날에 포마드 번쩍번쩍하면은 아이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변호사님 머리 한번 볼게요. 파마를 옛날에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네, 옛날에. 그리고 아주 옛날에. 파마 하셨던 거랑 곱슬기 때문에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과하게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왁스를 덜어서 이렇게 뒷머리부터 조금씩 발라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왜 가운데로 모으나요? 그게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니즈를 들어보니 맞추려면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M자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디자이너분들은 이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옆머리를 끌어와서 덮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보시고, 자, 옆머리는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뒤로 빼주시는 게 방향성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방향은 뒤로 가되 윗머리는 부채꼴로 이렇게 퍼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머리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도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넘기시는 것보다는 볼륨감을 위로 올려서 조금 더 화려하게 가져갑니다. 뻗치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윗머리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앞머리보다 윗머리가 더 높아버리면 얼굴이 너무 길어 보여서 앞머리에 맞춰서 앞머리보다 높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그리고 스프레이만 뿌려서 세팅을 해야죠. 네. 요 정도로 저는 도와드리고 싶네요. 다 됐어요? 내 평소 내 스타일이네. 어떻게 예뻐졌나요 다시? 그 기계 없이도 이렇게 되네. 이게 제품만으로도 되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비포고요. 이쪽은 2등이고요. 저쪽은 1등이에요. 그럼 오늘 밤에까지 방송해야 되겠는데 이 머리 이대로 해갖고.